저는 보험 가입할 때 꼼꼼히 보고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모두 다 제대로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추후에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고지 위반이라고 보험금을 못 준대요. 과연 어떤 일인지 저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보험을 사용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메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자, 보험 가입하면 고지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차후에 보험금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 혹은 강제 해지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 꼼꼼히 보고 고지사항을 제대로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지를 원칙적으로 해도 차후에 보험금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고지사항은 크게 딱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처음에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이 있습니까? 혹은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들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약보 교환 사실이 있습니까? 이세 가지가 가장 핵심인 고지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고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럴 때 일회성으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재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그거는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회사에서는 일회성을 받았다 할지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준다고,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부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보교환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 고지사항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7일 이상 통원치료 계속해서,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5일 정도만 통원치료를 받았어요. 혹은 30일 이상 약보교환인데 20일치만 약보교환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갑상선으로 치료를 받고 7일 이상 통원치료 안 하고 5일 이상 통원치료 했던가, 혹은 30일 이상 약보교환 안 하고 20일이나 10일 정도만 약보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고지사항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당신은 이 부분에서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약보교환이나 치료 받은 거는 당연히 고지사항이고, 그리고 혹은 고지사항이 아니다 할지라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치료를 보험 가입 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따로 다른 쪽에 민원을 걸면 뭐 단발성으로 그래 1회만 지급해 주겠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보험금을 못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봐라. 그래서 금융감독원까지 가서 보험금을 못준 사례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그래서 고지사항을 원칙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보험금 청구해서 지급 시에는 예전에 병원을 한 번이나 두번 혹은 그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됐다 할지라도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물론 원칙적으로는 고지를 해서 제대로 가입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추후에는 조금이나마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보험금 못 받을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몇십 명씩 보험금 청구나 그리고 대행해서 제가 청구해드리고 있거든요. 10년 이상 보험금을 제가 대신해서 청구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보험회사가 위탁한 서부 A나 손해사정사 그분이랑 제가 통화하면은 많이 이런 부분을 실갱이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험금 지급받는 사례도 있고 못 받는 사례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예전에 있었던 질병들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됐다 할지라도 추후에 보험 가입 후에 보험금 청구할 때그 부분들이 어떤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면 인과 관계가 있냐, 이 부분을 엄연히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잘 체크해서 고지를 하시고 그리고 보험금 청구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